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슈퍼 오게 사육장에 들어왔어요. 오늘은 제가 상추 모종을 심은 지 2주째 되는데 어느 정도 컸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은 제거를 하고 먹을 걸 챙기고 그 밑에 부분을 이 슈퍼 오게 사육장에 좀 뿌려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닭들은 야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뭐 잡초도 물론 좋아해요. 풀 종류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밭을 매거나 혹은 뭐 야채 그 밑둥 부분 못 먹는 부분을 갖다 주면 닭들이 환장을 해요. 환장을. 어느 닭이든 마찬가지예요. 슈퍼 오기든 토종닭이든 청계든 야채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얼마 나오지 않아서 슈퍼 오기 사육장에 넣어줬거든요.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옆에 청계 녀석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네요. 계속 이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. 얼마 나오지가 않으니까 얘들 줬어요. 보시면 색깔이 조금 비치죠, 여러분? 맞죠? 요 녀석, 장딱 녀석 색깔, 요쪽 색깔, 꼬리 기치 색깔, 이쁘죠? 요게 바로 슈퍼 오글의 매력입니다. 보세요, 여기 이 부분. 너무너무 이쁘죠? 우아해요. 뭐 이런 말을 하면 웃기겠지만 전설 속에 나오는 색깔,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색깔, 뭐 이런 색깔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게 슈퍼 오글게입니다.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얘들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알을 부화하고 육출을 해서 그런지 겁이 없어요. 정말 손을 뻗으면 요 보세요. 또 엉덩이 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. 닭들은 그래요. 뭐 꽁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. 꽁은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날라오르고 생 용천을 뜨는데 그에 반해 닭들은 모이만 주면 그냥 옵니다. 지죽을지 모르고. 그만큼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. 늘 영상을 찍을 때 슈퍼 오글게를 많이 찍어요. 슈퍼 오글게의 매력이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뭐 알을 분양받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 알통에 알이 없어요. 날씨가 미쳤는가 봐요. 여름 때는 덥다고 알을 안 놓고 가을 때 되니까 기온차가 갑자기 나니까 또 알을 안 놓고 와 그래갖고 덕글에는 알을 분양받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녀석이 또 알을 안 넣네요.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기온에 적응이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 했는가 봐요. 암탉이 8마리, 7마리인데 알을 안 넣네요. 희한하게 참 민망하게 실이 사료만 축내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게 청계하고 백봉오글기가 열심히 알을 낳아주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얘네들 사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닭을 제가 닭 종류별로 다 합치면 한 6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료값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닭들마다 알 낳는 시기와 알 낳는 개수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여러 품종을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알을 안 넣으면 저 녀석들이 놓고 저 녀석들이 알을 안 넣으면 다시 이 녀석들이 알을 놓기 때문에 사료 걱정은 안 들어갑니다. 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. 닭을 키우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계란은 충당이 되고 그 외에 알 가지고 뭐 알 판매해서 사료값이 충당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남으면 부화를 해서 병아리도 팔고 그래서 또 솔솔한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요.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쨌건 뭐 단지 뭐 좀 부지런함을 떨어야 된다. 담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 물과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. 이런 불편함은 없지나 있지만 뭐 그 작은 수고로움에 비해서 얘네들이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육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러 품종을 같은 공간에서 키우지는 마세요. 소위 말하는 개잡종 닭들이 나옵니다.
이 닭도 아니고 저 닭도 아니고. 물론 뭐 관상 가치로서 이렇게 교잡을 시키면 기틀은 정말 멋지게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두세 마리 관상으로서 키우는 분들은 뭐 교잡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, 오골개면 오골개, 오골개의 역할이 뭡니까? 솔직히 오골개는 고기입니다. 고기. 이 고기 자체에 약 효과가 많아서 약닭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우선이고요. 청개는 고기보다는 청란, 계란이 더 중심적인 닭입니다. 그런 닭들을 짬뽕 시켜보세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. 근데 가치가,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뭐 요 평수가 한 2평 조금 되려나? 2평 정도 되는데 최소한 10마리에서 한 15마리까지 충분히 키워져요. 좁지는 않아요. 지금 닭이 지금 12마리인데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, 공간 자체가. 그러니까 조금씩 귀찮더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닭을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한 종주만 해서 풀어서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. 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천 개만 키우시는 분인데 산에 확 풀어서 키우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종류만. 아니면 토종닭을 키우시는가, 슈퍼오글을 키우시는가,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교잡종은 비추천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슈퍼오글계 사육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네요. 얘네들도 금방 사료를 뿌려주니까 열심히 바닥을 헤치고 먹고 있습니다. 바닥을 깨끗하게 평탄화 작업하면 뭐 하겠습니까? 얘네들이 저렇게 해치는데.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막 지저분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오면 또 사육장 바닥이 또 말끔하게 했습니다. 얘네들이 막 해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이 이쁘게 또 되니까 뭐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요렇게만 해주면, 건조하게만 해주면 얘네들이 잘 크니까. 그리고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조류들, 닭이든 꽁이든 기러기든 항상 바닥은 건조하게 해야 됩니다. 건조하게, 축축하게 하면 안 돼요. 축축하게 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발가락에 혹 같은 게 달리기 시작해 병이 생깁니다. 거기서 생기고 점점 뭐 기생충이 생겨갖고 얘네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거든요. 그리고 또 항문병도 생겨서 설사도 막 하고. 그러니까 항상 바닥은 어떻게 건조하게 키우시면 됩니다. 요것만 명심하시면 뭐 다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얘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, 알을 낳게 되면 제가 연락 주신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